외출이라고는 하지 않는 연아 씨인데 어딜 가는 걸까? 네, 집에 있어? 어쩐 일이냐? 얼른 들어온다. 아이고. 어미 준디 뭔 일이여? 아이고. 매일 만나는 동네 언니의 집. 뭔 일 있냐? 아니 별일 아니. 별일 그래도 뭐 네가 아침부터 얼른 뭔 일이 있는 게 같지? 무엇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? 응? 이거 뭐냐? 이거 명절에 들어온 건데 그냥 언니 하나 먹으라고. 아, 어젯밤에 딸하고 한바탕 했어. 왜? 하림이하고. 집에 뭐 없는 거야. 걔네 엄마가? 어. 밑에 공장 찾아봐도 없고 위에 찾아봐도 없고 집에 찾아봐도 없고 전화해도 전화 몇 통화를 해도 받도 안 하고. 걔네 엄마가 또 어찌 속상할 때도 있지. 어찌 평생 있고 좋게만 살건냐 살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지.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같이 살면서 그런 일 없이 어찌 좋은 일만 있겠냐. 한 번씩 살다 보면 속상할 일도 있고 속만 상해. 아, 이번 참이 아주 그냥 대구로 가서 그냥 식구끼리 살으라고 그냥 연포를 놓고 지금 생각 중. 어메 너 타이도 혼자는 못 살아. 터지야 살지. 하림이한테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. 언니는 가끔 가다고 내 편 안 들고 꼭 하림 편 들을 때 있더라. 아따 그래도 힘들어서 혼자는 못해. 도와줘 살지. 다시 나가. 엄마 혼자 있으면 밥도 잘 안 먹고 어두워지면 무섭증이 있어가지고 뻔히 그런 줄 알면서 꼭 전화도 차 밥도 안 하고. 성격이 무뚝뚝하니 그래도 정은 많아잖아 애기가 생겨 뭐. 정이고 나발이고 지금 내가 지금 그것이 지금 귀에 들어오겠어. 배나 죽었는데 그래도 막 가라고 막 설질러 놨어. 전부로 엄마 도와주고 싶어서 일하고 있는데 어쩌겠냐. 네가 참고 살아야지 이제 할 수 없지 뭐. 언니는 날이 선 동생의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준다. 그래도 손지들 데리고 그러고 사람께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. 손지들 보고 날마다 스트레스 쌓이다도 그놈들 보면 스트레스 싹 풀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해. 혼자 애롭게 일하고 우덕어 있는 것보다도 그 손지들이 있고 얼마나 좋아 사람이. 마음적으로도 편하고 더 그 애들 보고 살면서. 괜히 언니한테 위로받으려고 하고 언니한테 잔소리만 듣고 가네. 아니, 아따 그게 잔소리라는 생각 쓰겠냐? 나 갔다가. 응, 그래. 잘 먹을게. 내가 또 놀러 갈게. 너희 집에. 걔네 엄마한테 어쩌든가 잘해 그래도. 알았어. 응, 그래. 언니의 얘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찔리듯 아프다.